잠깐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었어요. 괜찮은 거야? 이렇게 계속 자도. 많이 힘들었나 봐요. 천지원, 먹고? 네. 에휴, 이럴 땐 아직이요. 그래야지 이렇게 도시락도 좀 꺼내놓고 그러는데. 야식으로 먹어. 고마워요. 괜찮은데. 너가 백시준 어머니나 열매한테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알아. 그래서 이렇게 네 일처럼 매달리는 모습 이해해. 근데 나 좀 억울하다. 내 눈이 돼준다 그래놓고 옷 한번 골라달라고 해도 그걸 안 해주고 언제는 홍준호로도 한다며? 왜 이렇게 널 나눠가줘야 하지? 뭐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? 지금 그 옷은 어떻게 입은 건데요? 색깔 잘 맞춰 입었는데? 양말도 짝 맞춰 잘 신었네요. 야, 말도 마. 매장에 티피 든 거 그대로 사다가 번호표 매겨서 입어가고 있어.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난린지 알아? 미안해요. 열매만 회복되면 그땐 마풍도시 눈노릇 제대로 할게요. 명심하라고. 넌 내 눈이야. 내 거라고. 더 이상 아무한테도 안 빌려준다 내가. 뭐하는 거야 지금? 황태자가 왜 심청이를 보고 저렇게 방글방글 웃어대? 아이고야. 풍도씨가 열매병우씨래? 아 그래 그렇다니까. 난 또 그 백시준이 그놈 마주칠까봐 발발 떨면서 들여다봤는데 열매는 자고 있고 둘이 뭔 수작질인지. 수작질? 그 뭐라더라? 넌 내 눈이야. 내 거야? 너 이러다가 황태자 청해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? 아이고 그래. 심청이 그 악독한 게 결국 이런 속셈이었구만. 지 언니 남자 뺏으려고 널 헐뜯은 거야 그러니까.